2023년 7월 17일 드디어 두 위드미 100일 프로젝트 1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각자의 목표는 다르지만 100일의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자 하는 마음은 같으신 멤버 10분이 함께 하시는데요. 첫날인 만큼 진행 방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채팅방에 공유드렸던 내용을 영상으로 남겨드립니다. 앞으로 100일간 진행할 4가지 프로세스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마일스톤은 스타트업 프로젝트 진행 시 많이 사용하는 프로세스인데요. 성공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중간중간 중요한 지점을 표시해놓은 이정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정표가 세워지면 하루에 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더 정확히 세울 수 있겠죠. 우리는 2주 간격으로 총 7회의 마일스톤을 잡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데일리 체크는 마일스톤을 바탕으로 세우는 구체적인 하루 계획입니다. 마일스톤을 세워둔 날까지 목표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어떤 것을 얼만큼 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단 하루에 할 수 있는 분량을 정해야 꾸준히 할 수 있으니 100일간 해야 하는 총량과 하루에 할 수 있는 분량을 잘 조율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데일리 리포트는 시간을 알차게 보내도록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미 성공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세스인데요. 할 일을 적는 계획표가 아닌 한 일을 적는 기록입니다. 30분 단위 또는 1시간 단위로 지나간 시간에 한 일을 적으면 되는데요. 최대한 디테일하게 적을수록 좋습니다. 마지막 한 줄 일기는 하루를 정리하며 적는 기록인데요. 오늘 한 일을 적어도 좋고 느낀 감정, 이슈, 날씨 등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하루 1분만 투자해서 한 문장을 적더라도 꾸준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한 줄이라도 100일이 지나면 100줄의 기록이 되겠죠. 오늘은 첫 번째 프로세스인 마일스톤 세우기를 진행했고 내일부터는 구체적인 하루 계획, 데일리 체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두 일기 한 줄 꼭 적고 주무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